안녕하세요. 살며 사랑하는 배우매 강수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저녁 8시 35분이네요. 오늘은 아침에 운동 갔다가 낮에는 콘서트에 사용할 영상 작업하는 것 때문에 미팅 갔다가 집에 잠깐 와서 청소 조금 하고 친한 동생이랑 시래까츠를 먹고 지금 들어와서 화장 조금 하고 이렇게 거실에 앉았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 크리스마스 트리가 웬 말이냐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놀라셨나요? 아, 제 창고를 열어보니까 딱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에겐 지금 이게 필요하다. 약간 따뜻한 무언가.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벌써 2주 전에 꺼내놨어요. 뭐 저는 비비안은 어릴 때도 11월 1일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꺼내놨었거든요. 빠르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콘서트는 이제 막바지 준비에 거의 다 되어 갔고,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밴드랑 연습실에서 연습 한번 하고, 목요일에는 이제 공연장에서 전체 리허설을 하고, 금토가 이제 사회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실 분들은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수지 레트로 콘서트는 제가 혼자서 연출하고 제작하고 막 그런 거라서 할 얘기 너무너무 많았어요. 4년 전에 수지 클래스도 그랬었지만, 네, 이번엔 또 노래 위주의 콘서트라 가지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았네요. 그런데도 좀 준비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이제 내년에 또 준비를 잘할수 있게 될것 같아요. 오래전에 제가 콘서트를 하면 거기서 다자회를 할까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 바자회 했었다간 제가 아마 쓰러졌을 거예요. 거기 대자로. 바자회 너무 신경 쓰는 거니까 그런 건좀 나중에. 지금 생각으로는 이제 이런 노래 위주나 뭐 이런 메인 콘서트를 가을 정도에 하고 봄에는 수지 클래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작은 소규모로 노래 위주가 아닌 그냥 토크 위주? 네. 아니면 또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접목시켜가지고 뭔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나 또 저의 뭐 토크나 아니면 그럴 때 바자회 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소규모의 네, 콘서트 겸 행사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로비를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동안 뭔가 볼수 있는 걸 만들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비아나서 제품을 좀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구경도 하시고 뭐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제가 공간을 하나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굿즈 같은 걸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에코백이라든지 아니면 캘린더 2024년? 근데 그거를 만들 수는 있었는데 제가 마음에 들게 만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제 마음에 들게까지 나오지 못할 것 같아서요. 서두르지 말자 해서 그거는 일단 시작을 안 했고요. 그리고 그냥 비비아나스 제품들이 뭐 아로마나 이런 것들하고 또제 공연하고 색깔이 어울려서 그런 걸좀 이렇게 보여드리는 바쁜 와중에 제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제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제가 만든 제품이니까 거기다가 정말 적은 정성이 아니라 너무 큰 정성을 들여서 만들고 있는 비비아나 수의 제품들이라서 이렇게 강수지 TV 수요일마다 올리는 영상에 이번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올해 3월에 비비아나 수 브랜드를 런칭했을 때 저기 책상에 앉아서 샴푸들이랑 이렇게 늘어놓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 본격적인 영상에서는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제품인데요. 핸드워시예요. 이번에 만든 이세 가지 신제품에 자랑할 만한 거는 정말 너무나 많은 원료를 EWG라는 그런 환경단체에서 인체에 뭐 환경에 뭐 이런 걸 그레이드로 매겨놓은 그런 원료들을 사용했습니다. 거기서도 그린 등급이면 굉장히 좋은 등급, 그런 등급의 원료들을 사용을 했어요. 가격은 일반보다는 좀더 비싼 원료들이지만 저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 나는 될수 있으면 조금 더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원료를 만든 걸 쓰고 싶어. 아니면 나는 좀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오래 사용을 해도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원료로 만든 제품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모든 연령 사용 가능한 그런 원료들을 넣어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이 핸드워시는 무스 타입이죠. 폼 타입, 거품 타입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00ml와 300ml. 우리 집 세면대가 좀 작아요 하시면은, 아니면 뭐 공간이 작으면 이렇게 작은 300ml, 그리고 아이들도 많고 나는 굉장히 많이 써요 하시는 분들은 500ml 핸드워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레몬, 베르가못, 바질 오일을, 천연 오일을 넣었고요. 그리고 피오니, 작약 추출물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보습, 여러가지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강수지 스타일 쇼핑몰을 제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실 비비아나수 제품들을 많이들 다른 데서도 팔고 싶어 하세요. 근데 저는 그냥 쇼핑몰에서만, 강수지 스타일 쇼핑몰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적게 나가도 그냥 강수지 스타일에서만 보였으면 좋겠어요. 네, 이것저것이 아닌 일단은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생각과 또 사용하시는 분들을 엄청나게 생각하면서 만든 그런 제품이란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펌프는 뭐 그냥 아주 잘 나오는, 네, 일부러 제가 뚜껑 없는 것으로 해가지고, 네, 펌프도 아주 편안합니다. 그리고 향은, 네, 아로마 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Delicate Care, 꼭 만들고 싶었어요. 여성들을 위한 전용 청결제입니다. Delicate면 뭐 좀 민감한 그런 부분을 케어해주는, 네, 그런 거죠. 이것도 역시 무스 타입의 폼 클렌징이고요. 여기에는 젊은 카모마일, 젊은 카모마일은 항염작용, 항균작용 뭐 이렇게 그런 작용을 하는데, 여성들에게 굉장히 필요로 하는, 네, 그런 에센셜 오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스트 분과 함께 적당한 양을 여기에다 넣었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뭐 보습이나 또 좋은 원료들이 들어있는데요. 강수지 스타일 홈페이지에 오시면, 네, Delicate Care 들어가시면 상세 페이지에 아주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2살 이상부터 사용해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11살 이상이라고 제가 거기다 써놓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생리 시작할 때쯤 그런 나이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것 또한 EWG, 네, 미국의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뭐 EWG 성분이 이만큼 거의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만든 건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사용하시라고, 네, 만들었으니까. 향은 블루 젊은 카모마일, 그리고 그린 애플, 네, 오일이 들어있습니다. 아, 이건 몇 미리, 150ml 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돼. 이 뚜껑 없이 일부러 이렇게 큰 펌프로 만들었어요. 뚜껑 열었다 닫았다 하기 불편하시니까. 네, 이것도 아주 쫀쫀한 그런 타입의 무스 타입입니다. 자, 이번에는 페이셜 클렌저, 폼 클렌징이에요. 거품 타입입니다. 여기는 피오니, 작약 추출물과 자스민, 그리고 로즈 에센셜 오일이 들어있고요. 역시 EWG 원료가 이만큼 들어있습니다. 정말 뭐 저렇게 많이 좋은 걸 많이 넣어도 되나 할 정도로 지금 나와있는 이 세 가지 제품은 너무나 좋은 걸 너무 정성껏 많이 넣었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제품 하나 만들 때 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제품으로,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너무 비싸게 받지 말자. 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던, 사실은 아마 제 주위에서 다 알고 남편도 다 알아요. 네, 페이셜 클렌저. 이것도 뭐 남녀 상관없이, 연령대 상관없이 가볍게 아침에 클렌징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 뭐 정말 워터프루프 그런 걸로 안 지워지는 뭐 그런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은요, 마스카라나 일단 1차로 뭐 오일 클렌징으로 하신 후에, 네, 이걸로 세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뭐 비비크림이나 뭐 가벼운 파운데이션, 뭐 가벼운 선크림, 이 정도는 두 번 정도 세안하시면 닦여 나가니까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엄청 쫀쫀한, 그래서 사용하실 때 그 쫀쫀한 그 거품이 굉장히 기분이 좋다는 것을 사용해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펌프 한번 푹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희 남편이 굉장히 좋아하는,
네,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의 제품은 정말 긴 시간 동안 또 저희가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서 만든 거라서 정말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선물하는 그런 기분으로 만든 것 같아요. 이번에 네, 보이시나요? 팩 이름이 Full of Love입니다. 사랑을 가득 담았어요. 사랑을. German Chamomile Essential, 그 고가에 너무 좋은? 정말 좋은 거는 다르다 하더라고요. 그 우리 아로마 테라피스트 임 대표님께서. 그래서 이건 너무 좋은 German Chamomile 오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감히 여기다가 넣은 거죠. Full of Love.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가득 담아서 넣어드리고 싶었어요. 여기는 콜라겐, 글루타치온, 시카, 피부 재생하는 거, 뭐 여드름 피부도 재생시켜주고 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죠. 그리고 히알루론산. 그래서 진정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고, 또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고, 또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고, 또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재생을 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진짜 다 넣었어요. 그냥 하나만 넣지 않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 Full of Love 카모마일 마스크팩은 이중 기능성 인증을 받았습니다. 주름 미백 개선에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기능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요새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자랑할 만한 것은 이 마스크 재질이 텐셀이라는 그런 재질인데요. 코알라가 먹는 유칼립투스, 네, 거기에서 나온 원료로 마스크팩을 만들어서 아주 얇은 거즈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얼굴에 딱 붙고 원료들을 잘 피부에 흡수시키는 네, 그런 역할에 꽤 큰 도움을 받아서 이 텐셀은 굉장히 좋은 그런 마스크 원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한 20분 동안 붙이시고 있으시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다 넣자고 했어요. 이왕이면. 그래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름이 귀엽죠? Full of Love. 그냥 저는 저의 모든 정성을 가득 담아서 매 제품 나올 때마다 그렇게 넣고 있으니까 진짜 자신은 있어요. 뭐가 그렇게 자신 있는 거냐 하면 아니 그냥 품질에 자신이 있다고요. 네, 좀 안전하게 하려고 하죠. 이왕이면 될수 있으면 여기에서도 조금 더 안전한 게 있나? 조금 더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더 믿음이 가는 게 있나? 그러면 그걸로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만드는 재미도 있고 힘도 들지만 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제품이 탄생했습니다. 어쨌든, 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콘서트 준비를 하면서 미비아나 수까지 좀 하다 보니까 조금 바쁘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그런 힘든 순간들이 지나고 이렇게 제품으로 탄생했을 때 기쁘죠, 뭐. 그래요, 뭐, 디자인이나 인쇄나 색깔이나 용기나 뭐, 처음부터 하나부터 끝까지 제가 관여를 안한게 없어서 심지어는 뭐, 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지만 뭐 전문가가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도와주신 분들과 함께 앞으로도 여러 내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는 네, 그런 비비아나 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저는 이만 이제 화장 지우고 빨리 또 콘서트 노래 연습이나 프로그램 뭐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구상을 또좀더 해야 돼서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조금 제품 얘기만 좀 하게 돼서 뭔가 제 마음이 그렇게 딱 편하진 않은데 또 불편해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네, 제가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고요. 비비아나 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여러분들은 참 반가우실 것 같아요.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네, 제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그래, 여러분. 그러면 이제 콘서트에서 만날 분들은 제가 너무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콘서트에서 못 만나더라도 이제 강수지 TV는 콘서트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정말 더 많은 그런 컨텐츠들로 여러분 곁을 찾아갈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찾아가서 공간 재배치해 주는 거, 그분들 이메일 다 받아서 저희가 이제
콘서트 끝나고 조금만 쉬었다가 그것도 할 거고요. 다른 콘텐츠도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또 즐거움과 따뜻함과 또 많은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는 네, 그런 강수지 TV가 되도록 앞으로 또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또 귀한 시간 오늘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만 밤인데 아침에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말이죠. 그래요, 전 밤이니까.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비아나 수를 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메인 영상에 비비아나 수가 나갔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강수지 스타일 해서 번외의 영상으로 또 신제품 나오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 이런 걸 벌써 해놓다니, 그쵸? 이렇게 이 동글동글함이 전구가요, 약간 고무 같은 그런 전구예요. 아이고야, 자자.